바로 그냥 모험가 분들 줄서 있다가 들어왔죠. 자, 성공 확률은 모르겠고, 딸기 나와줘. 세 명만 가도 콩 88%. 들어오자마자 나가세요. 그대로 돌려. 그대로 뒤로 돌아. 이게 태번이다. 자, 그리고 이벤트 있던 디저트 없앴죠? 오늘은 메인 메뉴만 판다. 그리고 돈이 1,500원이 모이면은 꿀술 저거를 팔도록 합시다. 와우, 앉았어. 앉았어. 손님을 엄청 많이 받고 가격을 올리죠. 어우, 뭐야. 어우, 1,500골드를 가볍게 넘은 상태고, 우유, 사과즙, 꿀술. 뭐야, 한 번에 세 통? 이 귀찮았구만, 이것도. 리필은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돈 금방 모이겠지? 한 번에, 세 통이 그냥. 꿀술은 또 11골드야? 우유도 비싸네. 사과즙. 여기선 꿀술이 메인이군요. 통세개 묶어가지고 밸브 하나로 되는 걸 봐. 리필을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안에. 오케이. 됐어요. 연구 완료. 의사 무제한. 레벨업. 치킨 요리 레벨업. 좋아, 좋아. 프레드릭 레벨업. 100%. 음료 따르기. 좋아요. 퀘스트 음료 250리터 리필. 와, 바텐더 그냥 이러니까 기분이 안 좋지. 일을 하긴 하는데 가져가질 않고. 음료 따르는 속도 엄청 빠른데, 그죠? 엄청 빠르긴 빠르네. 웨이터들이 빨리빨리 가져가야지. 퀘스트가 생겼네요. 하루 종일 메인 코스만 서빙. 음료 가격을 좀 내릴까? 다시 팔아. 팔아. 팔수 있는 거다 팔아. 희귀 손님 50명이 필요한데요. 이거 말고 딴 거. 못하나? 50명. 아, 딸기가 없네. 딸기. 얼마나 필요해? 없어, 아무것도. 모험가 분들이 도와줘야겠는데? 14딸기. 아, 내일 13딸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거를, 월요일에 해야겠다. 재료가 있어야지 되네, 이것도. 그러면은, 다른 연구할 수 있을까요? 수프 재료? 수프 재료, 이거 하다 합시다. 수프. 수프 만들자. 일반 손님 100명으로 갔다가 할수 있죠? 새로운 퀘스트가 3개 생겼고요. 부엌 도마 구매. 도마 350골드. 도마는 뭘 할까? 그쵸, 칼질해야죠. 요리사가. 칼질은 글쎄, 손잡이가 이렇게 쓰면은, 아, 여기 딱 목도마 구매를 했고요. 돈 챙기고 크림롤 14번 준비. 카펜 4개 소유. 메뉴 중에 도마를 쓸만한 메뉴가 있나? 뭐잘 알아서 쓰겠죠, 요리사분들께서? 구경합시다, 어떻게 쓰는지. 자, 주문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갖다 주기만 하네. 안 받아? 이벤트 날도 아닌데? 와우, 밝아졌다. 잠깐만, 무언가들 왜 나가?
호두 나가 리필 한 번에 뭔가 요리사들이 일을 안 하는데? 맞아? 요리를 안 먹는데 다들? 왜죠? 다 그건데? 생겼잖아,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를 할수 있네. 아, 여기 있는 건다 기본 재료들을 할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파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다 이벤트 열때 필요한 재료들 뿐이에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어. 다 퉁쳐놨네. 연구가 완료됐거든요. 수프 재료가. 그렇다는 거는 내일 수프 또 오나? 뭐 이거 해야지 뭐 어떻게. 그래, 다음에 시작하자. 딸기 받아. 딸기 또 가져와. 고기. 자, 그대로 나가. 이게 모험가지. 어디 모험가가. 야, 노동자 이벤트. 들어서 앉기도 전에 나가버리지. 아니, 하는, 그 모험가 하는 일들 자체가, 뭐야, 이게. 이건 그냥, 뭐, 도로 확보 이런 거 빼고는 사실상 마을 주민들이 해야 될 일들 뿐이잖아, 이거는. 못 참지. 바로 내보내야죠. 어디서 술을 마시려고. 자. 아, 그리고 퀘스트 중에 하나가 부엌 대야 구매가 있거든요. 부엌에 대야는 또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건 이건데 향신료 찬장 가마솥 다 있네. 대야 뭐불끌때 쓰나? 지금 뭐 썰고 뭐 씻고 하면 씻을 때는 있어야겠죠? 향신료 찬장 뭐 요리할 때 향신료 있는 거 중요하고 가마솥은 아직 돈이 없네요. 좋아요. 부엌 대야 구매. 뭐야, 마리오네? 레벨 10 엘리트 종업원? 뭐 주나 보다. 카펫 4개 소유. 지금 2개 있거든요, 카펫이. 카펫을 여기다 깔자. 카펫. 오케이. 마리오 왔네. 와우. 누가면 나가. 자, 종업원 중에 오음료 3.5, 2.8, 2.5. 오음료 4, 2.8, 2. 너 나가. 그리고 퀘스트 마리오네. 마리오네 나가고 마리오네 들어왔죠? 네, 같은 사람이에요. 우와, 뭐야 이거? 휴대 파름용 속도 엄청 빨라. 만렙이야. 어디죠? 우리 마리오네? 인가? 아니네, 에이다네. 인가? 로잘린이네. 인가? 얘다. 빠르네, 빨라. 빨라, 빨라. 파이라체 레벨업. 생선구이 빵 레벨업. 뭐야? 희귀 손님 올 확률 2%. 골드 손님 올 확률 1%. 좋구만. 좋아요. 어우, 어우, 요리 잘 나가. 도마도 쓸 거고, 향신료 찬장도 쓰고, 저 뭐야, 대야도 쓰고, 아! 가마솥. 슬. 여기다가 두면 되나?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좋아, 갑시다. 가자, 가자, 넓게 가자. 뭐야, 손님이 이렇게 많아. 좀더 비싸게 받아. 손님 200명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에 레벨 10짜리 마리오네가 왔기 때문에 크림롤 레벨업 메인 코스 스테이크도 2개 나갔다. 그렇지. 다음날 시작. 완료. 완료. 쟤 자동이야, 자동. 뭐 이런 거나 해. 다 달라붙어 그냥. 자, 그대로 나가. 술 먹지 마. 이벤트 한번 개최. 아, 오늘 이벤트 날이군요. 좋아요. 노동절. 와, 50명 다 왔죠. 딸기 케이크 나간 날. 묻지다 묻죠. 뭐지? 레벨업 했나? 레벨업. 65골드? 오. 그렇지. 이벤트는 비싸야지. 그래야 이벤트지. 마셔라, 먹어라. 진짜 참,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일 잘해. 종업원이 진짜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다 나가야지 이게 채워지겠죠. 아, 그렇지, 그렇지. 다 여기서 먹고 마실 걸다 마치고 나가실 때 이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다 끝날 때 되니까 슬슬슬슬 나가죠. 오케이, 연구완료. 바 하나, 새로운 층. 아, 이거는 방금 연구 완료한 게 요리사 무제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를 한명더 고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고용할 요리사는 요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분이 좀더 포텐셜이 높죠. 5, 6, 7, 8, 디저트 스킬 8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3명. 2232골드. 지금 제일 많이 벌었다, 돈을. 아, 새로운 층 하고 싶은데. 골드 손님? 할수 있을까? 일단, 하나 시작한 다음에. 골드 손님 하려면은, 콩 있어야 되네. 전승절. 10개. 몇개 있죠, 지금? 콩이? 한 번도 쓴적 없는 것 같은데? 4개 있어. 4개 있어. 10개 필요한데. 4개 있고, 이렇게 4개 하면은 또 8개 되겠죠? 이번에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으니까, 오빠, 하나. 그래. 할수 있는 걸 합시다. 음식 4등급 다 했어. 이번에는 무언가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칸 나눈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대로 층만 올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긴 식탁을 해볼까? 와, 돈 많이 썼다. 장식은 뭐 책장 이런 거, 벽걸이 컵 이런 거 좋다. 좋다. 디럭스 회식 존. 디럭스다. 손이 너무 많아. 가격 올려. 아닌가? 연구하려면 좀 필요한가? 힘내. 요리하는 것좀 보세요. 내 재료는 아낌없이 사줄게. 요리사 3명의 힘. 와우, 가마솥에 수프 끓이죠? 향신료 넣고. 갈다가 수프 대령. 수프, 토마토 수프, 리크 수프, 야채 수프. 다 야채만 쓰네. 그렇지. 모두. 끝났어? 치우는 것만 해도 일이다, 진짜. 아직도 마시네. 빨리 안 나가. 그렇지. 아, 돈 많이 썼어. 튼튼한 디럭스 존을 만드느라고. 다음날 시작. 뭐 있나요? 할수 있는 게? 아, 전승절 하고 싶은데. 오늘이야말로 할수 있겠죠? 못하네? 다 나가. 홀드 오거시라 다 나가. 이다 내일 돼도 안 되잖아, 이거.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해야겠네? 토요일 날,
신승전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못해. 알아서 해 그냥. 에이, 느낌표 떠 있어가지고 계속 거슬리는데 좀 슬픕니다. 아, 근데 너무 초록색인 거 아니야 이거? 수프? 괜찮아? 그런 거 먹어도 괜찮아? 분명 이빨이 다 썩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와인 시음이나 해주자. 내일 치즈는 많으니까요. 바를 하나 더 놓으면은 종업원을 3명 더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대박이지 그러면은. 내 놓을 공간이 없네. 바가 이 정도 공간 필요한데 이런 데다가 놓을까? 이거 좀 치우고 팔아버릴 수 있나 모르겠네. 뭐 바가 여기 있어도 나쁘지 않겠죠? 이 공간? 뭐 어때? 196 손님 서빙. 메뉴가 레벨업이 됐네요. 체리 케이크가 너무 좋아. 아이작 레벨업. 수프 많이 먹어라. 응. 할수 있는 걸 열심히 해. 디저트도 좋은데 수프가 보니까 디저트만 한 가격으로 팔리긴 하는 것 같아요. 레벨업 좀 해서 비싸긴 한데 뭐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쓴게 없으니까. 봐봐, 급여 진짜 별거 아니야. 판매 시작. 도둑놈들 한번 휘두르고 도망가죠? 아니, 앞에 경비가 있으면은 좀 보고 그냥 안 오면 안 돼? 아이, 한명 남겼네. 아이,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자, 도둑 맞기. 400골드 보상. 하루 종일 수프만 서빙. 잠깐만. 아니, 못해. 오늘 어차피 이벤트죠? 오늘 뭐, 시간 빨리 흘려야지, 뭐. 할수 있는 게 없죠? 술이나 팔아야지. 아, 와인. 7골드.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보니까. 씨. 가격 변경 못하네? 아, 이러면은, 아, 이벤트가 손해네. 연구용이네, 완전히. 프레드릭 레벨업. 휴대 7음6. 묻혔다. 한 번에 7개를 들어 옮긴다고? 그렇게까진 필요 없나? 뭐, 속도만 빨라도 뭐. 아니, 줄어든 속도 봐. 연구 완료. 바가 하나 됐고요. 뭐, 이런 건 해야겠다. 아, 끝났나? 자, 바 하나. 바. 스페셜, 바. 바가 200골드밖에 안 하네?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은 딱, 아, 공간이 되려나? 안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 하고, 해봐. 아, 다 사줘야 돼, 이것도? 어이가 없군요. 매망의 고용. 휴대 866까지 되는 리브스가 있는데, 이 빈칸이 좀더 커다란 애들. 얘밖에 없네. 얘밖에 없어. 특성. 경험치를 2배 빨리 얻습니다. 경험치를 2배 빨리 얻으면은 성장 속도가 빠른 것도 빠른데, 레벨업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얘가 낫다. 가드프리. 얘가 그냥 평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종업원을 3명 더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 뭐. 오, 빠른 거. 고용. 한 명만 나가면 되는데. 자, 로잘린, 낸시라나. 중에는 당연히 낸시죠. 얘가 좀더 칸이 많네. 아닌가? 칸이 아니라 그냥 이룬 게 많네. 낸시 하세요. 고용 못해. 갑시다. 들어왔죠? 우리 바텐더. 가드프리. 오우. 뭔가 양반들 왔어요. 왔고 전승차가 좀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 나가. 돈 없어? 자, 너 나가고 연구 시작하고 일요일에 이벤트를 열어요. 전승절
좋아. 이거 아씨 이걸 또 어제 주지 지금 주냐 이거를. 바를 오늘 샀는데. 아무튼 뭐야. 일단 손님들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얘는 왜 이러고 있냐? 아, 왜 이러고 있냐고. 어이가 없네. 어, 그래. 가격 올려야죠. 하나, 둘, 아, 하나. 이렇게. 235명? 종업원이 더 많았으니까, 이 정도 사람 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죠? 하루에 235명. 장사를 해보자. 카펫 깔아줄까? 긴 카펫 이런 거 따라 카펫 깔고 이래. 이게 직원 복지다. 여기도 그동안 힘들었죠. 알 아팠지? 와, 음식도 많이 나가고. 6월바 3293골드. 와, 이게 돈 버는 거지. 감나시자. 영구가 이제 전승절이 실패했어? 잘했어. 기대 안 했어. 낚시 나가. 새로운 층은 힘들겠나? 내일이 전승절인데 일단 그 종업원이 엄청나게 많은 이 상태, 이 엄청난 공간. 이게 장사다. 이걸 그냥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와, 그거 생각나네요. 그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초반에 나오는 그 파란색 3층 버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막 얇게 되던데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묻지다 묻죠. 여기 손님 하다 나오네. 아깝네. 못 팔아 이거. 아, 클릭하면 팔 수 있구나. 아이, 팔아버려. 아이, 이거 지금 알았네. 클릭하면은 팔아집니다. 괜히 이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바는 뭐, 여기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물론 나쁜데,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이거는. 자. 레벨업. 스테이크 레벨업. 훌륭해. 다 팔아, 이제. 요리가, 재료가 안 부족하나? 그쵸, 부족할 때 됐죠. 얘는 또 치즈가 없네. 다 나가세요. 와우. 처음으로 4,900을 봤다. 4,000대 처음이다. 아니네. 이건 적자가 4,000이고. 처음으로 4,900. 와, 보너스만. 이젠 음료가 올라가네 확실히. 물량으로 밀어붙이네. 엄청 많이 했네 오늘. 좋아요. 다음날이 이제 전승절이거든요. 전승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박.